여기가 동계면 전통 재래시장인데 장날인 줄 알았는데 장이 안 열렸네요. 2일 7일 열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오수천이고요. 섬진강 지천입니다. 근처에 구성종 유원지가 있고 동계면이 꽤 크네요. 여기 순창의 면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여기는 다른 면에 거의 두세 배. 여기 들어갈 수가 있네요. 장이 안 열린 게 아니라 지금은 인구가 없어가지고 장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장이 열리긴 열렸나 본데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야, 이것도 꽤 큰 시장이었다고 들었는데 식당도 뭔지 어물어하네. 아까 술 한잔 하셨던 어르신도 저기 계시네. 진짜 작은 시골장이 돼버렸네요. 쉬시는구나. 인구가 없으니까 장의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. 지금 다 가게도 문 닫고. 야,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네요. 시골시장이 아무도 없어서 장이 안 열린 줄 알았는데 장날은 장날이네요. 근데 가게들이 다 지금 운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. 지금 야 참. 지방 소멸과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. 시골에서 쭉 살다 보니까 그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몸소 느끼고 있어요. 네, 동계초등학교 있고요. 여기부터 좀 가게들이 아기자기하게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. 무인 카페도 있네. 저기가 이제 동계면사무소입니다. 여기 저번에 밥 먹은 거 올렸는데 안타깝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. 저도 못 봤어. 아, 못 보죠 당연히. 예.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. 저도 못 봤어요. 저희 거를 저희가 못 봤어. 근데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대형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아마추어라서. 아, 여기 참 좋은. 여기 집밥 같아도 좋아요. 비빔은 참 많은데. 네. 맞아요. 근데 여기 시장은 오늘 5일장 같은데 사람이 없네요. 옛날에는 활성화 됐어요. 지금이야 그렇구나. 뭐랄까 말로는 인구가 부족 없으니까 막 사람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화 하시는 걸 보면은 별로 반기진 않아. 아 그래요? 지난해 가보는 그 주제가 마을만 갔다고. 아 그래요? 아이산 쪽으로만.
안 해본 게 이렇게 쑥 깊은 마음이 이렇게 나고.